반갑습니다. 허브경제 TV입니다. 네, 지금 랜드입니다. 오늘 주가 5.5% 밀렸고요. 거래량이 뭐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오늘 같은 날은 일단은 프로그램 매도, 그 다음에 뭐 이제 기관 쪽에 일부 매도. 그러니까 아무래도 매수로 들어오는 물량은 오늘 같은 날은 뭐 그냥 거의 없다라고 봐야겠죠. 뭐 개인 투자자들도 오늘 같은 날은 안 받쳐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전 같지 않아요, 시장이. 다른 때에는 뭐 그냥 은봉이 한 1%, 2%짜리 나와줄 상황에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4%, 5%.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저점 뭐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저점 확인도 잘안 되고 전저점 지켜주는 종목들도 없고 기본적으로 또 대장주들, 대형주들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거의 안 지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막 반발 매수가 의미 있는 권에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호가가 딱 두꺼워져가지고 그 구간 아래로 내려가는 걸 막아준다거나 이런 패턴들이 요즘 시장에는 진짜 잘안 나오죠. 예, 애슐랜드는 저점을 뭐 아직까지 막 명확하게 올렸다라고 보기 힘들지만 일단 고점은 앞구간에서 전고점에다가 맞춰놨거든요. 그러면 일단은 횡보 쪽에다가 무게를 두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. 지금 삼전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아래쪽으로 은봉 하나 정도 더 나아질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에이즐랜드도 은봉 하나 더 맞는다라고 하면은 결국 전저점이거든요. 전저점 찍고 다시 한번 또 지금 시장이 어쨌든 하락이 과했잖아요.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런 하락 과한 하락 뒤에 어떤 반등 모멘텀이 만들어지면은 또 그에 상응하는 반등 기술적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시장이 올라갈 때 그때 일부 종목들도 다 프로그램 매수 넣고 따라갑니다. 어차피 이 구간은 개인 투자자들이 막 여기에 매매에 관여하고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반등이 일단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. 여기에서 시장 반등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한 4만 5천원, 4만 6천원까지는 반등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. 지금 에이즐랜드가 기술적으로 위쪽에 저항라인 4만 7천원대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캔들이 물론 주주분들한테는 굉장한 압박을 주는 게 맞아요. 그치만 지금 에이즐랜드 혼자 빠지느냐? 그거 아니거든요. 뭐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음봉 하나하나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시장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하는 거죠. 그리고 여지없는 그냥 과매도 구간이고요. 과대낙폭 구간이고요. 또 지수가 종목들을 때리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시장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반등에 따라서 내 종목이 어느 정도로 반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기다려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연이어 그냥 녹고 있거든요, 시장이. 뭐 기술적으로는 코스닥이 이제 반등을 보여줄 타이밍이 되긴 했는데 요즘에 이제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잘 적용을 안 시키죠. 잘안 지키다 보니까. 그래서 800포인트까지 얼추 내려왔고 이번 주는 일단은 실적 시즌입니다. 그리고 미국 시장에 뭐 구글도 일단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퀄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의 기대를 좀 걸어봐야죠. 그 다음에 전기차는 뭐 테슬라, 그 다음에 뭐 소비 쪽은 이제 아마존 이번 주에 대거 대장주들이 실적 발표에 나서게 됩니다. 그 구실로 좀 시장이 반등을 줄지 그리고 그때 이제 기술주들이 좀 반등을 보여주는지 지금 미국 시장도 기술주들이 지수를 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그거를 거스르고 역행하기는 좀 너무나 상황이 더안 좋죠. 그래서 미국 시장의 반등이 먼저 좀 나와줘야 우리도 뭐 의미가 크던 적던 양봉 같은 캔들 이런 것들 하나라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. 자체적인 힘으로 올라가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은 좀 상황이 많이 안 좋긴 합니다. 이번 주 일정 좀 기대해 보고 많이 내려왔으니까 또 반등도 나올 때가 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저희 무료 체험이 이제 마감 임박입니다. 7월부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딱 일주일 남았죠. 마지막 체험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시고 수익도 가져가시면 요즘과 같은 시장에 또 많은 도움 될 겁니다. 뭐 테마 쪽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또뭐 수익이 빨리 날수 있는 장점이 있죠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